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장 1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4장 1에서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우리가 히브리인들의 아주 중요한 사고를 언어를 좀 알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시작에는 근본이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서 시작이라 말은 레시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라고 되어 있는 그 태초에란 단어가 베레시트이죠. 레시트는 시작, 근본, 최상의 것, 출처 이런 이제 단어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태초에라고 번역된 레시트가 잠언서 1장 7절에서는 근본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자, 잠언서 1장 7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겠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서 지식의 근본, 근본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바로 이 레시트라는 단어입니다. 좀 더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될 수 있겠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최상의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 레시트라는 단어를 근본으로 번역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인들의 언어 안에서는 시작, 태초에 라는 말 안에는 근본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첫 번째 나오는 제의로서의 예배가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의 근본적인 내용 네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먼저 이 본문의 앞뒤 문맥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문맥의 앞부분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했고 그래서 안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추방당하였다라고 하는 맥락인데요. 우리는 이 부분만 보면 안 돼요. 창세기 3장과 4장을 거쳐서 우리가 봐야 되는 중요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타락했고 쫓겨났고 안식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것은 반쪽이고요. 또 보아야 될 아주 중요한 반쪽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하고 에덴에서 추방당하는 그 순간 바로 즉시로 하나님의 회복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4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회복 사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그 회복 사역의 하나가 바로 오늘 성경의 첫 번째 나오는 예배의 부분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배의 근본의 문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회복 사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벌을 내렸던 첫 번째 구절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이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너가 뱀이겠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했던 그 순간 벌을 내리는 첫 마디가 어떤 벌이냐면 내 책입니다. 내가 벌을 받고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시한
원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그 순간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자,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이 인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됨으로 인해서 수치와 부끄러움, 죄로 인하여 내가 가치 없게 느껴지는 수치심을 갖기 시작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인간이 만들었던 무화과 옷으로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려고 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 옷을 주셔서 인간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가죽 옷이라는 것은 어떤 짐승의 생명을 잃었고 그 짐승의 껍질로서 우리에게 옷이 주어졌다는 건데 이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구약의 제사 제도의 어떤 예표일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로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세 번째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가장 첫 번째 축복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이 복인데요. 타락한 인간에게도 여전히 이 복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쫓겨나는 이야기로 끝나는데요. 4장 1절, 단 한 절 만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태어나게 하는 거죠. 자, 창세기 4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회복하고 있어요. 찾아오셨단 말이죠. 그리고 첫 축복을 계속 유지시켜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회복사역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데리고 가서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경작한다, 농사를 말하는 거죠. 섬김을 말하는데 창세기 4장 2절, 4절 4장 2절, 3절을 보면 가인의 직업이 나오는데요. 2절에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았다. 농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농사의 그 결과물이 나왔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경작의 축복이 계속되고 있고요. 자, 마지막 하나님의 회복의 사역이 뭐냐면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4장 3절 4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는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복이 다시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어져가는 맥락에서 이 첫 번째 제의가 드려졌고 이 첫 번째 예배 안에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한다. 그래서 그 예배의 본질 네 가지를 한번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배의 본질은 이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두 종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 예배자와 그 예배자가 드리는 예물, 이 두 가지의 예물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이 예물을 받으신 것을 한번 볼게요. 4절, 5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았다. 여기서 보시면 아벨과 그의 재물, 가인과 그의 재물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두 종류의 예물이고요. 이 다음에 우리가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받으시는 예물은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이 가져온 물건이 아니라 헌금이 아니라 그의 봉사가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예물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예배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예배의 본질 두 번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창세기 4장 5절 읽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인이 얼굴색이 변했다라는 것의 히브리어는 나팔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원어의 의미는 떨구다입니다. 떨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데요. 자, 4절 보세요.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았다. 5절에 가인과 그 예물은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받았다라는 히브리어가 샤하, 예배를 받지 않았다라는 단어가 라샤하입니다. 샤하라는 히브리어의 직역적 의미는요, 주목하여 보다예요.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예물은 주목하여 봐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는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얼굴을 내밀고 하나님의 얼굴이 나에게 비춰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기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고개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아벨과 그 예물은 이렇게 주목하여 봐주셨다는 거예요. 아 왔구나, 내가 사랑하는 아벨이 왔구나 라고 하나님이 주목하여 봐주셨고, 가인과 그의 예물은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지 않았다. 요즘 아이들 말로 하면 주목하지 보지 않았다는 말이 뭐냐면 쌩 깠다는 거예요. 고개를 확 돌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고개를 돌려버리니까 가인이 아 이게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들었던 얼굴을 떨어뜨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 앞에 이렇게 조명기들이 있어서 제 얼굴을 비춰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얼굴이 좀 더 하얗게 볼 수 있는데, 밝게 보일 수 있는데 제가 고개를 이렇게 떨구면 이 얼굴이 어두워지는 것처럼 안색이 변했다라는 말은 고개를 떨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봐주시는 겁니다. 언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환영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는 것이 복의 핵심입니다. 복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친밀하게 계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관계가 가장 중요한 복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에게 직접적인 축복 기도문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이 무엇인지를 이 본문이 얘기하고 있죠. 24절 볼까요? 민수기 6장 24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에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는 것, 이게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얼굴을 비춰주십시오라고 가인이 하나님에게 얼굴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셨고, 아벨이 하나님 나의 얼굴을 봐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얼굴을 대밀었을 때 하나님이 오 나의 아들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아벨이 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반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에게 우리의 얼굴이 비춰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을 봐주시고 기뻐해 주시는 그런 관계다라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통적으로 굉장히 많은 선교자들이 구약의 제사법을 기반으로 해서 예배를 받지 않았던 이유는 피 없는 제사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본문은 왜 예배를 안 받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너무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법을 가지고 와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오늘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왜 예배가 거절됐는지, 하나님 얼굴을 돌렸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죠. 그게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4장 7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내가 죄를 원하나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내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낯을 들지 못하는 거다. 낯을 떨어뜨린 거다. 네가 선을 행하였다면
낫을 네가 들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던 이유는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고 죄를 행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본문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나와 있는 요한일서 3장 12절도 이 본문을 정확히 그렇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의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기뻐 봐주신, 주목하여 봐주신 이유는 그의 행위가 의로웠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가인의 얼굴을 뒤밀었을 때 고개를 휙 돌려버렸던 이유는 그가 악에 속했고 자기 행위가 악했기 때문에, 가인의 행위가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는 예배가 거절되는 중요한 이유다. 그리고 예배란 그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뻐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반겨주시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예물의 문제가 아니라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예배의 본질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가인은 곡식으로 예물을 드렸고요. 아벨은 고기로, 짐승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인간이 고기를 먹기 시작한 것은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입니다. 그러므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노아의 홍수 한참 이전이죠. 아담의 바로 아들들이니까요. 그 당시에는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해석해보면 이렇게 설명될 수 있는 거죠. 가인은 자기가 먹고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 비싸고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먹지도 못하고 버려야 되는 쓰레기로, 소위 말해서 가치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그 당시 목축은 가죽을 얻거나 양털을 얻거나 또는 소나 양의 젖을 얻기 위해서 목축한 것이지 고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먹을 수 없는 것이죠. 아벨은 가치 없는 것으로, 가인은 가치 있는 것으로, 아벨은 싼 것으로, 그리고 가인은 비싼 것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예물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예물을 드리러 온 예배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십일조를 얼마나 드리는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해드리는지, 하나님께 무엇인가 해드리는 것, 무엇인가 내가 바치는 것에 포커스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이 주목하여 볼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 나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잘 드려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배의 본질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던 속마음, 그 동기는 도대체 무엇인가? 가인이 미웠기 때문인가? 가인이 싫어서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고 싶고 가인을 주목하여 보아주고 싶고 가인과 친밀해지고 싶어서 그 예배를 거절하신 거예요. 마치 인간이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갔지만 한 절만에 먼저 찾아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경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예배 관계가 회복되게 하셨던 마음,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동기가 되고 이유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 본문이 얘기해 주는 것이죠. 4장 7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세기 4장 5절에서 가인이 안색이 변했어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런데 한 절 만에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가라사대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가인이 문제를 인식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문제를 인식했으니까 해결점을 주겠어 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너와의 예배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지를 한 절 만에 찾아오셔서 그에게 문제 해결점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방법도 알려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7절입니다. 네가 문제를 인식했구나. 됐어.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예배를 받고 싶어서 그의 예배를 잠시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문에 엎드려 있다라는 말이 무엇이냐면요.
고양이과 동물들이죠. 호랑이, 사자, 표범, 뭐 치타 이런 것들이 사냥을 하려고 하는데 초식동물은 장거리로 오래 잘 뛰어요. 그런데 이 육식동물은 단거리 선수입니다. 그래서 그 초식동물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살금살금 기어가거나 아니면 납작 엎드려 숨어 있다가 초식동물이 자기가 자신 있는 거리 안까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그 내가 자신 있는 거리 안에 이 짐승들이 접근했을 때 스프린터, 100m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딱 엄치로 있다가 탕! 소리와 함께 튀어나가듯이 뛰어나가기 위해서 스프링처럼 자기를 웅크리고 있는 상태가 엎드린다라는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가인은 이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 계속 죄를 짓고 이제는 문만 열고 나가면 죄가 사냥을 해서 이 가인을 완전히 지배하고 죽여버릴 수준까지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인의 예배를 받아주시면 가인이 아 나의 삶에는 문제가 없구나. 하나님이 이 정도는 별 문제라고 생각도 하지 않는구나 라고 인지할 것이고 죄를 계속 짓는 삶을 살 것이고 결국 죄에게 완전히 잡혀 먹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죄가 문제다. 죄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스리라고 말씀하세요. 태초의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려라고 하는 이 바운더리 안에는 죄까지도 있어요. 선과 악을 구분하고 선을 선택하는 삶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하셨던 통치의 삶이었는데 네가 그 죄도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인은 이미 죄에게 잡혀먹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극단의 방법으로 그의 예배를 받지 않고 고개를 돌려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가인이 그것을 깨닫자마자 하나님 찾아와서 문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말씀하신다는 거죠. 탕자를 기다리셨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죄인이지만 온전하니 하나님께 예배를 수 있는 자로서 하나님이 나오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우리 나이를 가른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선택하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입니다. 자 마지막 예배의 본질 네 번째는요. 예배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삶 자체가 우리 자체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중요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큰 민족으로 만드신 다음에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딱 세우셨는데 이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죠. 이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제의적 예배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요구한 것은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예배를 요구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 때에 성전에 성막에 1년에 몇 번이나 갔을까요?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배로 가고 심지어는 뭐 그 외에도 여러 많은 시간들이요.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하고 수요 예배도 하고 금요 철야도 하고 굉장히 많은 예배로 그 외에 셀 모임 하면서 교회 일주일 수없이 갑니다. 일주일에. 그런데 하나님은 실제로 그 많은 예배를 모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셨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이들에게 요구한 것은 1년 3번 플러스 알파예요. 이 정도만 나오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자, 출애굽기 자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무적으로 요구했던 예배가 바로 이 예배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너는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맥추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17절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모일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52주 365일 중에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의무는 1년에 딱 3번, 3주밖에 없어요. 바로 유월절, 무교절이죠. 맥추절, 오순절이죠. 수장절, 장막절입니다. 이 3번의 절기만 하나님께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들은 많은 제의적인 예배를 요구받지 않았습니다. 이 3번 때가 다 뭐예요? 추수 때입니다. 보리를 추수하고 밀을 추수하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를 추수하는 이 세 번의 추수 때에
빈손으로 오지 마라. 십일조를 들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나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려라. 라고 했던 1년에 세 번만 예배로 요구받았습니다. 그 외에 알파가 뭘까요? 예, 바로 죄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 죄가 있을 때 죄를 해결하기 위해 나오는 것은 횟수로 몇 번에 의무화된 게 아니라 죄가 있을 때 나오는 것인데 그때 바로 피 있는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죠. 자, 이 오늘 예배를 드렸던 가인과 아벨은 바로 이 추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십일조로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지금 죄를 해결하기 위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하기에는 피의 제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물이 문제가 아니라 가인의 죄가 문제였다. 그래서 하나님 그 가인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 많이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중요한 예배는 많은 예배가 아니라 삶 자체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장치를 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제사장과 레위인을 성전이 있는 곳에 모아서 살게 한 게 아니라 열두 지파당 한 지파당 네 개의 도시들을 갖게 해서 총 48개의 성읍을 전국에 흩어놓고 거기에 레위인과 제사장이 흩어져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은 성경을 가르치는 일, 그리고 율법을 기반으로 정한지 부정한지를 분별해 주는 일, 그리고 성문에 앉아서 재판을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일, 이게 주일이었고요. 1년에 6주 정도만 조를 짜서 한 조당 6주 정도만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46주의 일이 주고요. 6주일은 그들의 주일 중에 부수적인 일이었는데 그게 바로 성전에서 일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48개 성읍이 흩어져 살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예배,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일상을 살아가는 예배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가까이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 앞에서 그들이 정결하게 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았던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인 줄 아세요? 재정 예배가 아니라 삶의 예배입니다. 매일매일의 나의 선택과 결정과 언어와 관계와 돈 씀씀이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제자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 정리해 볼까요? 예배 볼질 첫 번째, 예배는 단순히 어떤 시간에 어떤 정해진 건물에 가서 순서에 따라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삶과 예물,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중요한 예물이다. 두 번째, 죄는 예배가 거절되는 이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얼굴, 하나님 나를 봐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실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모습이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정말 받기를 원한다. 거절하는 이유는 받기 원하시는 것이다. 간절히 기다리신다라는 것. 네 번째,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 이건 옵션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본질의 문제이고 신앙의 가장 핵심의 문제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상의 삶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교제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들어주시고 얼굴빛을 향하여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삶을 다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